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일본과 슈퍼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. 예선에서 타이완에 패해 조 2위로 올라온 우리나라는 일본에 패하면 사실상 결승 진출이 좌절됩니다. 대표팀은 예선에서 중심타선이 부진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친 만큼 중심타선이 타격감을 끌어올려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은 프로가 아닌 사회인 팀으로 대표팀 을 꾸렸지만 예선 3경기를 모두 콜드게임으로 승리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.